오랜만에 아침에 시초가 매매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종목은 선진입니다. 이번 주 주간 관심 종목이죠. 자, 일봉 차트를 보면은 가이드가 한 대략적으로 이 정도 라인인데, 대략적으로 13,400원, 500원, 600원 정도 되는 라인이죠. 오늘 아침 현재 동시호가에서 13,600원 가이드라인 근방을 살짝 넘어가는 수준입니다. 자, 주문 한번 좀 넣어보고 조금 더 내려간다면 분할 매수 시도해볼게요. 지금 일봉 차트를 보면은 가장 유효한 부분인 이동평균선 20, 60 부분을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점, 지켜줘야 될 부분을 지켜주다가 여기서 거래량으로 여기를 이기려고 한다는 점, 추가적으로 갭 상승 다음에 요 라인을 이겨내는 시초가가 나온다는 점 한번 시도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내려갈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이 라인, 이 캔들을 기준을 삼으면서 이 캔들이 거래량이 나왔잖아요. 이 캔들을 위로 잡을지 중간 정도를 잡을지 오선을 잡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지지대를 지켜주는지 지켜주지 못한다면 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봉 모습 한번 보고, 주봉에서 갭 부분 발생을 했고 이 부분 지켜주다가 이탈,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회복을 하고 있다. 그리고 이동평균선 10선을 지금 타고 가고 있다. 분봉으로 들어갈게요. 자, 우선은 아침에 거래량이 이미 전날 오전 거래량을 이겨내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. 이럴 때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. 이대로 내리는 힘으로 쭉 밀리는 수가 있고, 파락으로 기대감을 줄이고 난 다음에 조금 가벼워진 것을 가지고 다시 끌어올리는 두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이 라인을 지켜주면 좋겠죠. 분봉상에서 보면은 밑으로 좀 걸어보고, 시초가 자체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중간이나 이런 윗부분을 돌파를 하는 이 지점이 조금 더 안전한 매매가 될 수가 있고, 바로 그런 부분이 타점이 될 수가 있죠. 해결되었습니다. 장시작을 하고 조금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라인을 지켜줘야 되는데, 여기서 지금 지지 살짝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 중간에 있는 선이 오늘의 시세의 중심이 되는 선입니다. 어쨌든 이 하락의 중심 정도는 넘어서줘야 상승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. 넘어서주고 있고, 이 부분은 지금 전날 여기 장 마감 때의 고점 저항대 돌파가 되는 것이고, 그 전에 여기도 저항대, 여기는 지지대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 라인을 앞으로 돌파를 해줘야 상승 가능할 수가 있겠죠.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시초가 매매보다 확인 매매가 더 안전하다. 여기서 바로 올라갈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시초가를 도전을 하시는데, 내려가는 경우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지지받을 곳을 지지받아주고 돌파해줄 곳을 돌파를 해주는 이런 곳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매매가 되겠죠. 자, 미증시가 상승을 하고 국내 증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, 이 종목은 사료 관련주,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, 거기다가 지지받는 중 해볼만 하죠. 그죠? 손절만 잘한다면. 그죠? 같은 주간 관심 종목인 팜스토리 4조 동화원은 먼저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, 또 다시 3분이 지나고 3분 봉상에서는 중심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종가가 마감을 했습니다. 반등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? 들어와 주고 있죠? 매입가까지는 왔습니다. 오늘 고점 돌파가 중요하겠죠? 자, 호가창 변화에 따른 상승 하락을 한번 보죠. 지금 보면은 4만주 대 4만주 비슷한 1:1 비율 정도 되고, 매수 쪽도 4천주 전후반, 매도 쪽도 4천주 전후반 비슷해요. 근데 모양이 바뀌었죠. 여기 14,000원 여기에 갑자기 크게 걸려버리니까 비율이 한순간에 1:2가 돼버리고 있습니다. 여기 끝에 있던 것이 7,000에서 24,000주로 늘어나면서 8,000주에서, 그죠? 한 호가만 올라가주면 1:2가 지금 되고 있어요. 여기 13,950원 바로 위에 14,000원에, 그죠? 지금 단두 한 두세 호가만 올려도 바로 1:2 비율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, 지금. 자, 지금 3분봉이 아니라 1분봉으로 한번 보면은 역시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중간을 넘어서고 있죠. 그죠? 상승 가능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. 호가창은 이제 1:2가 만들어졌고요. 자, 이제 벌써 2%대까지 올라가니까요. 아이고, 이렇게 말고 분할 매도를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너무 늦게 걸어놓은 것 같아요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시간 좀 지나면서 멍하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지금 뭐 2%대인데 5% 먹을래? 10% 먹을래? 그 욕심만 없으면은 돈 벌어요. 그나마 분할 매도로 챙겨가면 되지 뭐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위로도 그냥 계속 걸게요. 조금만 남기고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
이제 3%대까지. 자, 일봉 한번 볼까요? 여기 매물 때는 확실하게 넘어가고 있죠. 수익 매매로 좀 가져가 볼만 하지만 저는 초단타로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가져갈 것은 수익 매매 계좌에서 할 거지 단타 계좌에서는 저는 이제 원칙대로 욕심부리지 않고 파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서 팔 거고요.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더 올라간다면 1차적인 저항이 여기 매물 때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1차, 여기 큰 장대양봉이 이 정도가, 중간 정도가 2차, 여기 위에가 한 3차 정도, 이렇게 저항이 걸리면서 1, 2, 3차 목표가가 되겠죠. 하지만 저는 전환타로 욕심부리지 않고 챙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챙길게요. 900주에서 이제 300주 남았고 한 대략 6, 70% 정도를 챙겼죠.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남은 것은 이제 뭐 많이 오르면은 그냥 보너스다 생각을 하고 내려가면은 절대로 본전을 리턴하지 않고 잘 팔아야 되고, 그죠?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와서 또 조금 매도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. 정말 소량만 가지고 가져갈게요. 지금 다 팔고 다른 매매 집중해야 되는데 이불로 조금 더 세밀하게 분할 매도를 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분할 매도하면은 좋다라는 것을 계속 전해드리기 위해서 찍는 거고요. 자,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이렇게 마무리하고, 역시 시장이 좋을 때 매매를 한 것이 유용한 것이고, 그 다음에 시초가는 조금 위험하다, 확인하고 매매한 것이 좀 더 안전하다, 그 다음에 오늘 상승할 수 있는 테마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손절 라인을 잘 잡고 올라갈 땐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기준 잡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영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